저는 오늘 지난 4월 17일 제주시 에어로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조건부 동의 의결 과정상의 문제와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 정책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사회에 섰습니다. 이 개발 사업은 상가리 중산간 36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2018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 콘도, 한류문화복합시설과 테마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업 예정지의 80% 이상은 해발 500m 이상이고 최고 해발 580m를 넘어서는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의 고지대이며 도조례가 정한 GIS 생태계 1등급 지역이자 멸종위기 2급 애기뿔 소똥물이 서식지로 원형 보존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전체 사업 부지의 약 30%에 해당하는 공유지 10만여 평방미터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마을 공동 목장으로 사용해오던 곳인데 일제 해방 이후 공유지로 등기된 곳으로 목장 용지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 동의가 부족하고 현재 소유권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많아 두 차례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심의로 의결됐던 사항인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후 도정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의사들이 많아진 도 제8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결국 조건부 동의 의결되어 제주의 소중한 중산간이 난개발에 의해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소집 과정에서 조례 위반과 회의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결재를 받아 7일 전에 소집 개최를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 결재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회의 통보는 4일 전, 회의 자료도 새로 위원들이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자료는 빼고 보안 자료만 제공했습니다. 회의에서도 공무원들의 노골적으로 사업자 편을 들었습니다. 승인 부서 모 공무원은 이번 사업은 비록 지사님의 발표에 재촉되지만 2010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진행됐고 2011년부터 3년 동안 행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정지시킬 수 없다. 행정의 일관성, 신의성실 원칙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민민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자의 선친이 제주도 사람이라고 사실상 심의와 무관한 발언으로 사업자를 옹호하였고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보전국장 역시 원도정 출범 이후 개발사업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지만 만일 여기 사업이 불신임되면 사업자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며 심의위원들은 그런 맥락에서 봐주셔야 한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무사통과를 압박했고 도의회 도정질문으로 회의장을 비웠다가 의결시간에는 다시 참석하는 성의까지 보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며 무효라 할 것입니다. 도감사위원회는 조례의 절차 불이행과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속에 의결된 회의의 위법성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서 무효 여부를 가리고 담당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여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민선 6기 취임사를 통해 유네스코 상관왕에 빛나는 제주 자연 환경의 가치와 청정 환경을 지키겠다. 청정 자연은 제주 공동체의 중요한 자원이자 미래 세대에 넘겨야 할 소중한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 자본과 난개발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난해 7월 30일 대규모 투자에 관한 도 방침에서도 중산간 지대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평화로와 남조로 산록그룹은 한라산과 인접한 중산간 개발을 막겠다는 중산간 가이드라인 정책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민선 5기 도정처럼 말로만 선보전 후개발을 외치다 끝나지 않을까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제 출범 10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방향만 잡고 기다려달라고 도민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번 심의 이후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심해지자 환경보전국에서는 중산간 가이드라인이 이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지사께서는 기존 개발사업도 분명히 해당되고 환경보호, 투자자보호, 행정의 신뢰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환경보호가 최우선 가치라고 하시면서 불을 끄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중산간 가이드라인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국민 사회에 밝히고 제도화하고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발차를 두 번 보완하고 상가리 개발 사업을 대부분 허가하실 것인지, 원지사님 친이전 중산강 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원희룡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산강은 해발 300m 혹은 500m인지 아니면 1000m 이상인지, 국경유지와 포함된 땅을 공익성이 배제된 개발업자에게 앞으로도 계속 팔아넘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재심의만이 아닌 사업이 취소되도록 구동이나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전적 관리 규례를 개정하여 곶자을과 고름 등 등산간 지역의 관리 등록을 상향하고, 환경자산 보전제를 도입하여 곶자을과 옥장 등 중요 환경자산을 적극 매입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실천에 앞장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울러 동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상가 유원지 개발 사업이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환경영향평가 동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